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 선어 도매 쪽에는 어떤 해산물들이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저희를 반겨줄지 저랑 같이 구경 가시죠. 자, 이곳은 D07기둥 앞에 있는 해류점포 금호수산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생굴인데요. 요새 김장철 때문에 가격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입니다. 생굴은 이거 한 봉에 2kg짜리인데요. 4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제 12월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자연산 생굴입니다. 알이 좀 작죠? 이 녀석은 2kg 한 봉에 52,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홍가래비죠. 살아서 입을 막 움직입니다. 사이즈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확실히 먹을 게 좀 있겠습니다. 5kg 한 박스에 25,000원인데 다음 주에는 홍가래비 한번 먹어야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은 대합이죠? 개조개라고 부르는데 15마리 한 박스에 60,000원이고요. 이 녀석은 대마 쪼개입니다. 10마리 한 묶음에 13,000원인데요. 요게 맛이 참 좋은 녀석입니다. 자, 이제는 먹어야죠. 석화입니다. 10kg 한 박스에 24,000원인데 가격도 겁나 착해요. 자, 오랜만에 또 뿔소라가 보입니다. 5kg 한 박스에 40,000원입니다. 회로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는 녀석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참소라, 핏불고등은 사이즈별로 90,000원부터 120,000원까지 있네요. 자, 이 녀석은 호래기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반언니 꼴뚜기인지 참꼴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 봉에 800g 담겨있습니다. 800g 한 봉에 13,000원입니다. 이 호래기 지금이 제철이죠. 확실히 겨울이 되면서 폐류점포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이 꼬막도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쪘을 때입니다. 10kg 한 망에 사이즈별로 50,000원부터 70,000원까지 있었는데요. 꼬막 비빔밥이 먹고 싶네요. 가성비 좋은 이 피조개는 10kg 한 망에 25,000원입니다. 이 녀석은 회로 먹어도 맛있죠. 자, 이곳은 C7 기둥에 있는 우원유통입니다. 이곳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처음으로 보이는 게 방어입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당 1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구이나 스테이크에 먹으면 아주 맛있죠. 이런 거 사셔다가 애기들 밥 반찬에도 영양적으로도 맛적으로도 아주 좋은 녀석들이죠. 옆쪽으로는 자연산 광어 넙치가 있었는데요. 키로에 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제철을 달리고 있는 이 대구들은 키로에 9,000원씩 판매되고 있는데 알과 정수가 가득 차있네요. 자, 이 녀석은 날개 오징어죠. 한 마리 10kg가 넘는 사이즈네요. 키로에 12,000원인데 선도는 살짝 떨어져 보입니다. 이 선어 우럭 같은 경우는 키로당 6,000원입니다. 왜 겨울이 되면 괜히 골뱅이 소면이 땡기지 않나요? 기풍골 물레고등은 박스에 32,000원. 이 물레고등들은 박스에 24,000원이었습니다. 골뱅이 소면에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자, 알배기 도루묵들이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 33,000원인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있네요. 자, 남해 간재미도 이제 제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해 쪽은 아니고 10마리 한 박스에 15,000원인데 언제나 가성비가 좋죠. 자, 이곳 우원유통도 좋은 물건이 많으니까요. 장 보러 오시면 한 번씩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데 매생이가 나왔네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어서 가격도 비쌉니다. 열덩이 한 박스에 25,000원이라고 하네요. 조금 더 있으면 가격이 훅 떨어질 겁니다. 날이 너무 춥네. 전갱이 10,000원 했다. 10,000원씩. 자, 보세요. 달병어 15,000원. 박스에 난 먹갈치 45,000원. 씨알 좋고요. 고기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요. 몇 그램 나온대요? 한 3.5 3.5 400 이렇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삼치, 남해 삼치. 네. 요거는 25,000원. 남해 우럭 9마리 25,000원. 자, 백쪽인데 이것도 오늘 세일 10,000원. 이게 빳빳하고 엄청 좋죠. 이런 거는 요즘에 이제 짭조름하게 이제 무가 찌근해서 짭조름하게 지져 먹으면 맛있어요. 골뱅이 23,000원. 골뱅이. 아구는 35,000원. 아구는 35,000원. 자, 제주갈치 요거는 35,000원. 자, 남해 먹갈치 요거는 뼈채 튀겨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밀가루를 묻혀서 튀기는데 감자 전분가루 묻혀서 튀겨 먹으면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김장할 때 넣어도 좋고. 자, 요거는 10,000원. 끝! 끝! 아구! 아구, 아구. 아구는 30,000원, 35,000원. 가운데 게 35,000원. 양쪽 가해가 30,000원. 아구 내장 1kg. 예, 예. 아구 윗볼하고 쫀득이. 예. 요거를 아구 한 마리 하나씩 나와. 근데 1kg씩 담겨져 있어요. 몇 마리인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요게 10,000원인데 요즘
단맛없고 했을 때 시콤달콤하게 무쳐 먹어요. 야채 넣고 진짜 맛있어. 짱이야. 마늘 좀 많이 넣고. 만원. 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내가 추천하는 거야 이거는. 네. 수고하셨죠. 자, 이곳은 C7기동 앞에 있는 태웅수산이에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해산물 중에 하나가 요 참홍어죠. 전문가들은 참홍어가 8kg 정도는 돼야 지 맛을 낸다고 하는데 가정집에서는 솔직히 8kg 이상 힘들잖아요. 요 한 3kg짜리 사셔가지고 삭히시거나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로에 만원씩이었는데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가 꽤 실한 조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100마리에 6만원인데 가격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3월부터 6월까지 산란겨서 지금부터 살을 찌우기 시작하는 녀석들입니다. 자, 이 갈치는 한 마리에 2-300g 정도 나가는 사이즈예요. 한 80마리 정도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박스에 6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건 가성비죠. 러시아산 절단 코다리가 한동안 없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은 조금 덩치가 큰 녀석이라고 하네요. 1kg 한 봉에 5,000원이고 이 녀석은 1kg 한 봉에 4,000원입니다 이 절단 코다리 아주 강추합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자, 이곳은 C6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신선한 아기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녹진하고 크리미한 게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녀석이죠. 키로당 2만원이고요. 요새 한창 제철을 달리고 있는 불볼락입니다. 이건 뭘 해도 맛있어요. 그냥 강추드립니다. 키로에 1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녀석들은 쪼꼬미 황돔이네요. 너무 쪼꼬매서 무슨 맛을 낼까 하지만 생각외로 맛있는 녀석입니다. 키로 만원씩이고요.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는 이 정갱이는 저는 겨울이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 5,000원씩이었고요. 이 얼음 속에 파묻혀가지고 붉은색을 보이는 이 녀석은 아까 잠깐 보셨던 날개 오징어입니다. 선도가 확실히 좋아 보이죠? 키로당 25,000원. 자, 이 녀석은 노르웨이산 연어입니다. 4분의 1마리씩 필렛이 되어 있네요. 키로에 3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상태 아주 좋아 보입니다. 돼지수산에는 요번 주도 성게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종이를 받쳐놔서 잘 안 보이는데 100g 한 팩에 27,000원이에요. 성게소 같은 경우는 돼지수산에서 거의 매일 공수를 받기 때문에 선도 하나는 끼깔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만원. 만원. 굴은 2kg 4만. 4만. 아니, 되게 많이 올랐네. 청어 오징어 37,000원. 37,000원. 단새 5만원. 5만원. 통알과 가운데과 3만원. 3만원. 오징어 그 10만원. 10만원. 어이, 되게 비싸네. 문어 키로에 35,000원. 35,000원. 낙지 27,000원. 27,000원. 고등어 횟감 8마리 35,000원. 35,000원. 도루묵 38,000원. 40마리. 40마리 38,000원. 물메기 2마리 15,000원. 앞에 거 뒤에 거 2마리 22,000원. 수족이 10마리 35,000원. 수족이 10마리 35,000원. 대구 3마리 38,000원. 대구 38,000원. 잔재미 5마리 15,000원. 감사합니다. 울어 울어. 17,000원. 자, 이곳은 D9기둥에 있는 폐류점포인데요. 양식 생굴이 1kg 단위로 담아놓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2kg가 좀 많다시는 분들은 요거 1kg짜리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1kg 한 봉다리에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멍게도 만원씩 담아놨고요. 지금 보시는 해삼들은 한 봉다리에 8,000원씩인데요. 제가 이거 먹었는데 가성비가 참 좋더라고요. 요런 거 조금씩 구매를 원하시면 여기 D9기둥에 있는 점포로 가보세요. 상호는 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아이고, 어서오세요. 준디, 얼마나 해요? 다 보징어? 예. 얼마예요? 아, 25,000원이에요. 25,000원? 예. 숭어? 아, 숭어. 키로에? 네. 6,000원. 6,000원. 예, 오늘 숭어가 백숭어 엄청이 좋구만. 그래요? 방어도 6,000원. 6,000원? 이거 자연산이네. 예. 자연산이요. 예, 예. 예, 예. 얼마일까? 7,000원, 키로당. 아, 민어. 아, 민어는 만원. 네, 조심하세요.
저기 이제 열었어요. 여기 딸이 추니까 80% 열어가지고. 얼마예요? 저기 6만원. 6만원. 이건 100마리짜리죠? 100마리짜리. 이제 잔 것도 있는데. 경호 오늘 뭐 이런 거 2만원. 2만원. 여기 잔거 만원. 이런 건 15,000원 핵감병어. 예. 그냥 못 내려놓겠어. 골뱅이가 오늘 형태겠어. 18,000원. 골뱅이. 청어는요? 아, 청어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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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마리죠, 언니? 아, 16마리. 16마리. 낙지는요, 언니? 낙지가 오늘 전부 비싸도 어쩔 수 없지. 23,000원 줘야 돼. 맞아. 날이 이렇게 줘가지고, 요거 얼마나 안 되거든. 금태가 좀 싸고. 어서 와. 금태. 알다. 35,000원. 35,000원. 예.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맛있는 해산물들이 잔뜩 나와 있네요. 날이 많이 추워졌다고 너무 웅크리지 마시고 노량진 수산시장 오셔가지고 맛있는 해산물들 한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까지 건강히 잘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